네, 여러분 접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근력 운동을 처음 접하실 때 내가 이 해당 동작의 주동근을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웨이트나 맨몸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을 진행할 때 해당 동작의 주동근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감으로만 확인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놀라운 제품 하나를 후원 받았습니다. 바로 이 피시그 회사에서 나온 머슬몸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정말 대박인 게 저희가 근전도 실험을 하려면 사실상 접하기도 쉽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장비나 여러가지 전선 등 이런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이 과정을 전부 패스해도 됩니다. 이 작은 크기로 여러분들도 근전도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심지어 또 무선이고요. 자, 그럼 오늘 이 근전도 실험을 하기 위한 이 피시그사의 머슬몸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핸드폰으로 그리고 태블릿으로 어플을 연동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베이직과 프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베이직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기기가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연습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태블릿 화면에 4개의 기기까지 연결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또 선수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머슬몸 프로. 이 제품을 이용해서 바로 몸에 붙여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웨이트 동작과 맨몸 운동 동작, 이 두 가지 장르를 나눠서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웨이트에 관련된 동작들을 측정해보도록 할게요. 벤치 같은 동작을 통해서 가슴 근육의 활성화를 알아볼 건데, 이 가슴 세 가지 나뉘어지는 곳에 붙여서 팔꿈치 각도에 따른 근육의 타겟팅과 강도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몸에 붙이기 전에 이 기계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똑같이, 2번 연결, 네, 마지막 3개. 불이 하나가 들어온 게 1번이고요, 불이 2개 들어오면 2번, 불이 3개 들어오면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해당 부위 어느 곳에 붙여야 하는지 자세하게 또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장착이 끝났고요, 뭐 바로 운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근육의 최대 근력을 측정을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무거운 걸 들거나 팔로 저항을 주면서 최대 근력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슴을 붙였기 때문에 근육들이 쓰이는 동작을 통해서 근력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최대 근력 측정을 해봤는데, 자, 요거를 토대로 테스트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몇 개씩 해? 돈 12개는 해야지. 그리고 6개만 해. 이렇게 상부 타깃팅 하려고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퍼센티지가 확실히 상부 쪽이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힘을 한 요 정도 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바로 중부 타깃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체스트업 조금만 더 해줘. 오케이, 괜찮아요. 역시 중부는 상부도 좀 쓰이긴 했지만 이번엔 중부 타겟팅이 좀 더 높았어요. 근데 확실히 각도에 따라서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각도가 세워졌을 때보다 하부의 개입이 약간씩 들어오네요. 이제 세 번째 하부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4개. 천천히. 중부가 더 올라왔는데? 그래도 다시 4%로 많이 올라왔어요. 좀 중부를 많이 쓰긴 했지만 느낌적으로는 하부 쪽에 더 집중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이게 측정하는 각도 그렇고 내가 일단 해당 근육을 잘 썼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포징을 해볼 건데요, 백포즈를 잡을 때 무대에서는 거울을 못 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뒤에서 나오는 자세는 거울을 본다 하더라도 앞에 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뒷다리를 좀 잡기 어려워해서
요거를 붙여가지고 과연 안 보고 했을 때 활성도가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위치가 살짝 벗겨야 되겠는데? 여기? 잠깐만 나 붙여줄게 그냥. 아 나 붙여줄게. 야 자세 많이 좋아졌다. 오 잘 주고 있다 해. 쭉 떨어진 거 봐. 오 엉덩이 잘 잡네. 더 잡아야지 더. 포징 잡자마자 힘이 쏙 빠졌어. 어 뒷다리 더. 엉덩이. 아! 아! 엉덩이는 생각보다 확실히 힘을 잘 주고 있나 봐요. 근데 확실히 뒷다리 텐션이 약해요. 네. 네, 이건 제가 하면서도 막 만져보면서 하긴 하는데 중간에 풀리는 게 저도 좀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퍼센티지가 바로 나오네. 이렇게 첫 번째 웨이트에 관련된 동작들로 근전도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확실히 신기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해당 근육을 썼을 때 힘이 정말 잘 들어갔다고 느껴지는 부위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아 여기는 좀 많이 놓친 것 같은데 싶은 부위는 확실히 낮게 나오는 게 수치로 이제 보이니까 확실히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네, 보기에도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어서 맨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몸 운동 동작 풀업을 먼저 해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 쇼츠로 2두를 안 쓰고 광배와 3두로만 당겨서 풀업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 댓글에서 이게 말이 되냐 라는 반응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근전도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2두를 사용하는지 쓰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두를 사용하지 않고 3두와 광배로만 당기는 풀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오랜만에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두 진짜 하나도 거의 하나도 안 쓰네. 오. 이두가 파란색인데 한 번도 안 올라갔어. 어? 진짜네? 어. 와. 오. 6.9. 오. 오. 진짜 3두로만 땡겨. 그러면은 와, 사실상 3두도 쓰긴 쓰는데 광배보다는 좀 못하고 이두는 거의 안 쓴다. 네, 두 번째는 제가 평소에 하는 방식의 풀업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광배가 제일 세고 이두가 조금 더 참여되긴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두가 좀 더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수치가 낮고요. 자 좀 더 수치상으로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3두 풀업을 했을 때와 그냥 일반적인 자세로 풀업했을 때 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를 해볼게요. 위에가 가장 최신이니까 얘가 3두 얘가 일반 풀업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이 일반 풀업이고요 그리고 좌측이 3두 풀업. 확실히 광배근이 제일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고요 이두도 텐션이 한 0.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전에 했던 동작과 앞에서 했던 동작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이제 마지막은 플란체 기울이기로 테스트를 마무리해 볼 건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플란체를 할 때는 3두보다는 이제 전거근과 어깨 그리고 앞쪽 이두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으로도 한번 정확하게 해볼 수 있겠죠. 아우 씨! 아! 오! 전거근하고 이두가 5.2% 3두는 거의 약간? 3두는 진짜 엄청 미세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거근이 31% 전거근이 엄청 높게 나오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이두랑 3두 전거근에 붙였을 때 뭐 어깨 붙였다면 전거근보다 어깨 활성도가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요거 세 가지로 봤을 때는 일단 전거근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각 동작별로 테스트를 하나씩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직관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근육의 쓰임을 좀 더 직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광고 촬영인데 저희가 그냥 평소에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 것처럼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가장 신기했던 건 플란체를 할 때 뭐 전각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동작을 막상 취했을 때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수치상으로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많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촬영이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PC그사의 머슬몸이라는 제품으로 재미있게 근전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은 베이직과 프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기기 하나만 연결을 해서 좀 더 심플하게 볼 수 있고,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처럼 큰 화면으로 총 4개의 기기까지 연결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용 목적에 맞게 이 베이직과 프로 버전을 나뉘어서 네,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제품이 세상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정확한 가격과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은 제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기재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상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